안녕하세요. 모터래플 신승엽입니다. 오늘은 만트럭버스 코리아에서 출시한 MAN TD 시리즈를 살펴보게 나왔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시죠. 만트럭버스 코리아에선 이번 신형 TD 시리즈를 소개하면서 무려 20년 만에 풀체인지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20년이라고 하면 고개를 갸웃 거릴 수도 있을 텐데요. 이 TD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2000년 TDA를 시작으로 모델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이전에 만트럭 같은 경우 F2000, L2000, M2000 이런 모델들을 썼었죠. 90년대 말까지요. 오늘 소개된 TGX, TGM, TGL 같은 경우에는 2007년과 2008년도에 1세대 혹은 2세대 모델이 출시됐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엄밀히 따지자면 이 풀체인지 자체는 12년에서 13년 만에 된 것이고 종합적으로 전부를 다 포함해서 TG 시리즈가 풀체인지 된 거는 20년 만인 겁니다. 이 TGX 모델 차종명이 있고 28 총중량입니다. 차량 총중량이 28톤이란 뜻이고 640은 640마력 파워트레인이 탑재했다는 차량입니다. 이 신형 TGX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기존 TGX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단단하고 강인한 인상을 갖췄었는데 이번 신형 TGX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세련되고 감각적인 이미지가 더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헤드램프 LED 타입으로 바뀌었는데요. 단순히 LED로 바뀌면서 시인성만 좋아진 거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차량 운영, 유지 관리비에서도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램프에 이어서 이 그릴부가 바뀌었습니다. 이 인상을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그릴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존에는 상하단이 분리되어서 나눠져 있었다면 이번에는 하나로 통합된 형태입니다. 전체적으로 풀체인지 모델답게 이 캡 자체가 바뀌었는데 공력 성능 부분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공기 저항력을 굉장히 낮춰가지고 연비나 주행 성능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아졌다고 해요. 뭐 이런 디테일 부분들,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부분, 이 하단부 곳곳이 공력 성능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재설계했다, 완전히 새롭게 설계했다고 합니다. 캡뿐만 아니라 사이드 미러 역시 공력 성능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크기나 테두리는 얇게 바뀌었습니다. 640마력을 비롯해서 상위 모델에는 D38 엔진이 들어가고 하위 모델, 오늘 제가 시승할 모델 같은 경우에는 D26 엔진이 들어갑니다. 엔진이 다르기 때문에 실내 사양이라든가 옵션도 조금 다르다고 해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따 시승을 하면서 비교하도록 하고 요 밑에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는데 2021 인터내셔널 트럭 오브 더 이어 올해의 트럭에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도 올해의 트럭에 선정되었는데 1세대가 출시된 2007년 이후 2008년도 올해의 트럭도 이 TGX가 차지한 바 있습니다. 요번 신차에서 굉장히 좀 편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문을 열고 요 장치들을 조절할 수 있어요. 창문을 닫거나 깜빡이를 켜거나 잠금을 하거나 램프 라이트를 켜거나 이런 것들을 힘겹게 이렇게 올라갈 필요 없이 버튼만으로, 요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미디어 세션 이후에 고객 행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눈에 띄는 것, 특징들만 가볍게 살펴볼게요. 운전대에 앉아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는 대화면 계기판.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여기 하나, 센터 보조 부분에 하나, 두 개가 있어요. 승용차 중에서도 고급 모델에서 볼 수 있는 12.3인치 디스플레이 두 개가 이렇게 위치하다 보니까 실내 인테리어 구성은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와 이렇게 좋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용차 같은 경우 조작할 수 있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용차보다 훨씬 더 많은 차량 관련 정보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배터리, 엔진 오일, 서비스 주기, 라이트 테스트, 엑셀 하중, 냉각수 온도, 이런 차량 기본적인 것부터 주행 가능 거리, 소비량, 속도, 경로 이런 것들, 운전자 보조 시스템, 운전 시간 경고, 라이트 경고음 이런 것들도 다 되어 있고 잠금이라든가 정비와 관련된 정보들까지도 엄지만으로도 이거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전에는 서비스센터에 입고를 한 다음에 자료를 쭉 뽑던가 아니면 여기 터치를 통해서 내부를 봤던가 내용을 확인했는데 앉아서 이 차량에 대한 상태, 운행에 대한 다양한 주행 환경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왼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비롯해서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차와의 차간 거리 그리고 주행 속도 제한들을 나 여기서 설정할 수 있어요. 중앙부 보조 디스플레이도 12.3인치입니다 굉장히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탈카해서 이걸로 조작을 해요. 스마트 셀렉트라고 명명이 되어 있는데 하단부에서는 좀 더 큰 홀더를 움직이고 세부 항목은 윗부분 움직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설정을 하고 위아래 좌우로 이렇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손이 조금 더 많이 가는 부분을 이제 스마트 셀렉트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셀렉트가 위치함으로써 조금 더 장점 중에 하나는 터치 방식이 익숙하신 국내 고객들은 터치 방식을 좀 선호하실 수 있는데 운전 중에 터치를 할 경우 좀 숙여야 돼요. 시선이 이렇게 위치가 있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시트에 등을 붙이고 손만 이렇게 조작하고 눈도 살짝만 이렇게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운전 상황에서 안전성은 여기에 조금 더 높다. 다만 이 직관성 부분에서는 분명히 터치 부분이 더 좋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터치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플레이 화면을 운전자에 가깝게 좀 더 다가와서 터치 화면을 배치하던가 혹은 화면을 깊게 배치하되 이 스마트 셀렉트라는 기능을 넣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운전자마다 호불호가 좀 나뉠 것 같아요. 빠르고 직관적인 터치 방식이 더 좋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나는 이렇게 느긋하게 앉아서 이렇게 천천히 조절하는 게 좋다라는 분들은 이 스마트 셀렉트를 더 선호하실 것 같고요. 이거는 뭐 개인의 취향 차이기 때문에 좀 나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 부분은 엔진 배기 브레이크 혹은 리타더, 프리타더를 조작할 때는 이 부분을 많이 썼고 망 같은 경우 주행 모드, D, 중립, 후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이얼을 많이 썼었는데 이렇게 통합시키고 배기 브레이크 이런 것들도 다 한 번에 통합시켰습니다. 통합시켰기 때문에 운전석에서 조금 더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외에 주차 브레이크 여기 당겨서 위치하고 있고요.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그리고 긴급 제동 장치 이런 것들이 버튼들이 있고 카메라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상단부에 보면 요 리오라고 써 있는 게 눈에 탁 띄는데 이 LTE 모뎀을 기반으로 해서 차량 내에 있는 다양한 정보 서비스라든가 주행 관리 주기 이런 것들을 요 리오 통해서 서비스 센터로 보내고 서비스 센터에서 정보를 전달하고 OTA 시스템도 향후에 인증을 받으면 OTA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차량에 필요한 지도 업데이트 같은 것도 요 리오 모뎀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TGX28510 모델, 510마력 모델이고 제가 앞서 봤던 모델은 이제 28640 640마력 모델이기 때문에 엔진이 일단 달라요. 640 모델은 D38 엔진이 들어갔고 510마력 모델은 E6 엔진이 들어와 있습니다. 옵션도 당연히 다르겠죠. 제가 앞서서 설명했던 12.3인치 디스플레이 두 개가 아니라 이제 일반 중앙에 있는 작은 계기판 그리고 보조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작습니다. 스마트 셀렉터 같은 기능은 똑같이 적용되어 있어요. 오히려 작은 모니터는 터치하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스마트 셀렉터가 잘 작동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TGX, TG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도심 40km 이하 시속 40에서 트래픽 잼 어시스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트래픽 잼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차선을 인식하는 경우 스티어링 휠이라든가 브레이크, 엑셀 등을 자동적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복잡한 시내 주행에서 운전자 피로도를 굉장히 낮춰줍니다. 사실 가다 서다를 반복하거나 굉장히 예민하게 운전해야 하는 도심에서는 트래픽 잼 어시스트 기능이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도심 구간에서 제가 잠깐 테스트를 해봤는데 기대 이상으로 잘 반응하고 민첩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물론 승용차처럼 막 즉각적으로 이 차가 탁 서고 빨리 출발하고 핸들이 확확 돌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적당히 간격을 두고 유격은 있지만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선제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도심 구간에서 굉장히 좀 편안하게 제가 항상 대형 상용차를 모는 게 아니라 오랜만에 간간히 운전을 하기 때문에 대형 상용차를 탈 때마다 굉장히 긴장을 하고 타는데 긴장도를 굉장히 좀 풀어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고속도로 주행에 가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선 유지 장치 등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스티어링 휠 시스템도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이 스티어링 휠 시스템도 굉장히 컴포트하게 부드럽게
좋아졌어요. 예민하다기보다는 굉장히 부드럽게 작동을 하면서 이 정도 코너에서도 굉장히 좋고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510마력, 640마력이랑 뭐 좀 다르죠. 근데 뒤에 짐이 없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막 쭉쭉 나가고 있어요.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시키겠습니다. 지금 속도를 80으로 세팅을 해놓고 좌우 유격을 맞추는데 이제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지금 차선을 살짝 넘었을 때 이렇게 경보를 하면서 돌려주고 있어요. 엄청 확확 돌리는 게 아니라 차츰차츰 경보음과 함께 이렇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앞 차량의 속도는 지금 68, 69, 70 정도인데 앞 차와의 거리는 65m. 지금 계기판에 앞 차와의 거리 그리고 앞 차의 속도 이런 것들을 다 표시해 주고 있어요. 기존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좀 다른 점은 스탑앤고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기존에는 속도가 일정 이하로 떨어졌을 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해제가 되면서 다시 엑셀을 밟았어야 되는데요. 이번에 TGX 그리고 TG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정차 후에 재출발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정차 후 재출발이 바로 알려지거나 바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정차 후에 재출발을 할 때 버튼을 누르거나 엑셀을 잠깐 밟아주는 액션을 취해야 출발을 하거든요. 이번 TG 시리즈 중에 특장점 중에 하나는 시간 2초 이내에 정차 후 재출발에는 자동으로 출발을 해주고 2초가 넘어간 경우에는 엑셀을 밟거나 버튼을 눌러야 출발을 합니다. 기존의 상용차에서 잘 사용하던 액션을 취하는 방식과 이번에 이제 승용차 자동으로 따라가는 그런 스탑앤고 시스템이 좀 개선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이 볼보 트럭을 탔을 때 스티어링 휠 시스템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이번 TG 시리즈도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ACC가 오프되고 띠링 하면서 직접 운전 요망이라고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앞차와의 거리가 굉장히 많이 벌어진 상황에서 혹은 속도가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렇게 직접 운전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시켜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차선을 인지하는 경우 이 계기판에 차선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아까 상용차 때는 속도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잘 작동을 했는데 승용차들이 왔다 갔다 끼어들었다 나왔다 하면서 차가 들어갔다 빠지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울컥하는 건 있었어요. 예, 순간 울컥하는 건 있는데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는 뭐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끝 차선으로 갈 경우에는 상용차들끼리 가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좋을 텐데 승용차들이 많이 끼어들고 진출이 많은 구간에서는 이제 조금 더 주의를 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만 믿는 게 아니라 운전자분들께서 조금 주의를 하시면서 운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들 야간 주행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아서 운전자 피로도가 좀 많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센서, 카메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피로도를 굉장히 낮춰주고 운전자 피로도가 낮아질수록 사고 발생 위험도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파킹 브레이크가 제가 640 모델에서는 여기 이쪽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적용됐었는데 지금은 핸드 손으로 이렇게 조작하는 기존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간적인 측면에서 좀 차지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수석으로 왔다 갔다 한다던가 아니면 뒤에 베드 공간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조금 불편한, 기존에 이게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아무래도 640에서 없어진 전자식 파킹에 대한 공간 효율성을 봤기 때문에 눈은 계속 높아지잖아요. 사람의 눈은 높아지기 때문에 높아진 눈 입장에서는 요 기존의 주차 브레이크 장치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고속도로로 빠져나왔는데 확실히 기존에 제가 TGX를 탔을 때랑 느낀 점 중에 하나는 날씨에 따라서 그리고 바람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겠지만 이 풍절음 부분이 굉장히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기존의 TGX가 엄청 시끄럽고 지금이 엄청 조용하다는 게 아니라 기존의 TGX를 탔을 때보다 풍절음이 굉장히 좀 줄었다. 이 캡 디자인 자체가 전반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고속 구간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60부터 이제 작동을 켤 수 있거든요. 60 이하로 떨어질 때는
이제 쭉 작동을 하다가 40 이하까지 속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트래픽 잼 어시스트가 작동을 하고 60 이상으로 갔을 때 다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선 유지 장치 등이 작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거의 그냥 끊임없이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출발할 때 일정 구간 속도 구간에서 작동을 키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동을 끄거나 완전히 정차할 때까지 계속 멈추지 않고 작동을 한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트래픽 잼 왔다 갔다 속도 구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저와 함께 만 TGX를 비롯해서 새롭게 출시된 TG 시리즈를 살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오늘은 행사와 이런 것들이 겹쳐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된 시간 속에서 수박 겉핥기 형식으로 특징들만 살펴봤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된다면 차후에 상위 모델인 만 TGX640 모델 그리고 오늘 함께 출시된 TGL과 TGM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메르세데스-벤츠 악트로스를 시작으로 이번 만 신형 TG 시리즈 그리고 이달 볼보 트럭에서도 신형 트럭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굉장히 많은 신차들이 쏟아지는 시즌입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전 지금까지 모터레포 신승이었습니다.